그리고 자, 그다음 이어서 조금 쏜 베이직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 이번 첫해 보안을 끝내도록 하죠. 테스트는 이렇게 테스트에다가 이렇게 issues text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테스트 있죠? issues text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요게 기본적인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죠? 자, 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좀 바꾸자 보죠. 바꾼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이게 뭘 하는 것인지 복사를 해놓고 보죠. CLI 테스트, 그죠? issues 테스트에다가 이제 CLI 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앞으로 CLI 테스트라고 하는 이 모듈 이름으로 불러올 거예요. 그리고 XUnit case라고 되어 있죠. 요게 뭘 하는 것인지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리고 닥 테스트, 마찬가지 이 닥 테스트가 무엇인지도 또 좀 볼 겁니다. 이 다큐멘트예요. 그리고 import 해서 issues.cli, issues.cli는 어떤 거죠? 여기 있는 요거죠. 요게 이름이 제일 위에 보시면은 issues.cli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가져오고 디렉토리 패스까지 지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듈 이름을 지정하면은 알아서 찾아옵니다. 근데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pass argument라고 하는 args라고 하는 이 펑션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펑션의 아규먼트는 하나라는 거죠. 이 펑션 시그널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시면은 pass args 있죠? 밑에 이 부분입니다. 얘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규먼트 하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포맷을 다시 예쁘게 하죠. 해서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합니다. 테스트 메시지입니다. 얘는. 그리고 pass argument에 얘와 얘를 전달해 보는 겁니다. 얘와 얘를 전달했을 때 리턴 되는 값이 이것이 리턴 되는지를 보는 거고, 얘를 전달했을 때 리턴 되는 값이 이것인지 보고, 그리고 요걸 전달했을 때 리턴 되는 값이 이렇게 나올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테스트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되시죠? assert는 뭔가요? assert는 참이면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참이 아니면은 요게 참이 아니면은 메시지, 에러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assert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ssert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이렇습니다. 테스트에서 do and, 테스트, do and, 다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밑에 mix test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 프로젝트 디렉토리, 그죠? issues 디렉토리 들어와서 여기다가 mix test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볼까요? 컴파일링에서 generated issues app 해서 assertion with failed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코드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코드가 어떤 것인지 왼쪽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은 이렇게 나왔더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왼쪽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왼쪽입니다. left죠? 그리고 오른쪽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에러. 세 개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실패했단 말입니다. 지금 테스트를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얘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아, 밑에 얘네요. 두 번째 얘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죠. 이 경우는 보시면은 스트링과 숫자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니까 여기다가 string to integer, count를 string to integer로 바꿔주면 되겠죠. CLIEX 파일에서, 그죠? CLIEX 파일을 열고 어디 있나요? 얘죠?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mix test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세 개 테스트 중에서 실패한 거 아무것도 없이 다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죠? 자, 이것이 테스트가 진행되는 간단한 방식이에요. 연습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거 있죠? 방금 우리가 봤던 것들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안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다가 막히면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드를 작성해도 계속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에러가 왜 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게시판에 올려둔 이 파일,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어. 여기 있는 코드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로 서로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